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엄기준 씨. 이거 한번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거 지금 과연 엄기준 씨가 진짜 지금 다들 건강식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딱 치면. 여기서 여기 진짜 한 번만 딱 그냥 예? 자극적인 말 한 번만 나오면 1등이에요, 1등. 1등. 와. 호떡이네 이거. 또 여기도 공원 앞에서 본 적이 있다. 왜냐면 기준 씨 우리가 비주얼이 많이 보던 비주얼이라 맛은 보지 않았어. 아니야 그래도 건조해요. 안에 내용물이 다를 수가 있어. 어떤 요리죠? 빈대떡입니다. 빈대떡. 그냥 호떡 반죽을 만든 그냥. 그럼 내용물은요? 내용물이요? 빈대떡이라며요? 내용물이 없네. 그럼 같이 먹는 거 아닌가? 뜨거워. 이거? 냄새 좋은데? 이거 냄새나잖아. 이거 아무도 그냥 밀가루만 붙인 거 아니에요? 약간 비릿한. 멸치 갈아줘요? 왜 빈대떡이 멸치 갈아줘요? 왜 비려요? 아니 뭐 아니, 아니 왜? 혹시 누구랑 같이 놔둬? 누구랑 프라이팬에 만든 거 아니야? 아니 뭘 넣은 거예요? 마요네즈에 참치 들어갔어요. 아 참치. 그거를 누군가한테 해줘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해주신 거예요? 네. 정말 호떡이 이렇게 비리기는 처음이에요. 나는 차라리 그냥 진짜 호떡이었으면 좋았을 거라. 아 정말 차라리 호떡이었으면 맛있게나 진짜 먹었을 거예요. 차라리 안에 설탕도 녹아 있는 것도 들어있길 바람. 제가 단 걸 싫어했어요. 단 걸 싫어하세요? 우린 걸 좋아하세요? 단 걸 싫어하세요? 생선 먹으면 좋죠. 아 생선은 물론 좋지만 아, 단 걸 싫어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예 단맛이 없지 이렇게 그래도 저 고등어 안 갈아 넣는 게 다행이네요, 그죠? 아, 근데 이건... 고등어를 갈아 넣지. 아 그럼 그러면 얼마나 더 비린데? 비리려면 확 비린 게 낫지. 흥미로 비려요. 이준 씨는 이거 제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언덕이요. 어떻게 단호하시네요. 참치의 눈물 어때요? 참치의 엄떡. 엄떡으로 하기에 조금 비린 맛이 너무 강해서 뭔가 비린 느낌이 여기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네요. 참치야 미안해, 비린내 났어. 좀 그런 미안하죠. 참치는 무슨 죄 있어요? 미안하긴 미안하네. 들어갔는데 밖에. 거기야 참치가 죄는 없죠. 엄기준 씨는? 저 둘 다 맛있는데. 본인 거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거. 전 제 게 낫죠.